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 저는 유소년 양성하고 있습니다. 유소년. 네, 그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기억이 나네요. 이제 슬슬. 네, 네 축구. 네. 네, 축구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무슨 축구요? 어디 학교? 운호조 학교 가르치고 있습니다. 운호? 네. 운호. 운호? 네. 아, 운호 중학교. 네. 코치. 네. 네, 반가워요. 네. 오랜만에 오신 거예요, 그죠? 그쵸. 네. 얼마만이에요? 글쎄요, 노래 부르는 건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어. 저쪽에 있을 때. 네. 예, 예, 그렇죠. 네. 어. 리모델링 하시기 전이죠. 네, 네. 그렇죠. 네. 어. 명절 때 뭐 하셨어요? 명절 때 먹고 먹고.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먹었단 얘기 아니에요? 배만 이만기입니다. 네. 아니 뭘 먹었어요, 근데? 떡 먹고 네. 밥 먹고 또 술 먹고 네. 술도 먹고 또 떡 먹고 밥 먹고 네. 술 먹고 그 원래 그 몸매 관리에 대해서 신경 안 쓰죠? 아 예, 어제 자전거 타고 제가 가덕까지 한번 돌아갔다 왔습니다. 아 자전거 타고. 네. 이야, 네. 학교 때는 뭐 전공이 뭐예요, 그러면? 아 저는 체육교육학과 석사 그렇지. 석사 졸업생입니다. 오 석사분이시구나. 네. 석사입니다. 체육교육과. 네. 자부심이죠. 네, 자부심입니까? 네. 그럼 뭐 어디 대회 나가서 뭐 우승한 거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아 저희 고등학교 때 그 금석배 준우승 그 다음에 우승은 없습니다. 네, 준우승 4강 두 번. 그리고 아 축구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아 그쵸. 네, 난 또 야구 얘기하는 줄 알았어. 네, 축구구나. 네. 그래서 혹시 지금도 애들 그 우리 학생들 네. 네, 축구를 가르치시겠군요. 아 예, 예 그럼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노래는 언제 배웠어요? 아 노래는 아버님이 워낙에 네. 음주 가무를 즐기셔서 아 네. 자기도 모르게 아, 네, 물려받았구나. 예. 아하. 그래서 어디 쭉 가도 네, 항상 인기맨으로 자리 잡았습니까? 아 그래도 줄곧 노래는 했던 것 같습니다. 예, 항상 어디 가나.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도전곡이 뭡니까? 신성우의 사랑한 후회. 이 어려운 노래를 신성우의 사랑한 후회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자 우리 내게 예쁜 그녀님 냉정한 채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봅시다. 네 갑니다. 네 아군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박수.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에 몇 번의 사랑들을 만나게 되고 때론 결코 원치 않는 이별들도 해야 했었답니다. 하지만 당신만은 내 곁에 영원히 두고 싶던 나의 마음은 그저 부질없는 욕심이었나요? 아직 알 수 없어요. 당신이 떠나가던 그날에 그저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게 세상에 있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내가 사랑하는 그 내게 어두움이 머무
곁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렇게 웃을 수 있는데 나를 떠나가는 그대여 아쉬운 기억들은 여기 두고 떠나요 당신의 마음 속에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이제 내가 기도할게요 잠깐만 물어볼 게 있어요. 네, 여쭤볼 게 있는데, 생각보다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 그죠? 잘해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죠? 엄청나게 잘하는 건데. 한 곡 더? 한 곡 더는 안 될 것 같고, 여쭤볼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 예. 그러면 이 음주 가무를 잘하시는 부모님의 피를 이어받아서 예.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아버님, 부모님 자랑 좀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저희... 부분이 이렇게 멋있었어요? 어렸을 때 봤을 때. 아니 저희 우리 아버님은 네. 약간 전함을 말씀드리자면 네. 홍자 진자 직자 이렇게 되십니다. 근데 못한 일이 없어요. 뭘요? 뭐든. 아 제가 봤을 때는 맥가이버. 태어나서 지금부터 정말로 맥가이버. 정말로 못하는 일이 없으시는 그런 만능. 아버님. 네. 아하. 그런 아버님이었습니다. 아 엄청나게 존경스럽겠네요. 아 예, 그럼요. 지금도. 지금도 여전히. 여태. 예 건물도 짓고. 아 건물 또한 집도 시골에 있는 집도 아버님이 다 리모델링을 해서. 아 지신 거예요 직접. 지지고 복구 다 하셔서 에이, 모든 거를 예. 끊임없이 뭔가를 끊임없이 예, 움직이시는군요. 네. 오, 멋있는 부모님을 두셨어요 정말. 아 예. 네, 그래서 감사하죠. 이제 본인도 이제 자식들 결혼하셨어요? 아 저 결혼 이번에 내년에 합니다. 내년에? 네. 몇 년 사귀시고? 몇 년 사귀고 하는 거예요? 2년 좀 넘었습니다. 2년 좀. 아 그럼 그때 여기서 막 왔다 간 다음에 사귀셨나 봐. 아이 참. 야 어떻게 좀 해봐. 그래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내년에 이제 결혼하는데. 네. 어허 우리 또 사랑하시는 분한테 또 한마디 해야지. 자식들 몇 명이나 낳고 뭐 어떻게 살아보자. 네, 한마디 하셔야지. 아 진짜 누구예요 대체 그분이? 이거 나오는 거죠? 네, 누구예요 대체? 박지영. 음흠. 사랑해. 음흠. 사랑해 해놓고 또 오빠가. 음흠. 보다고 맨날 핑계 대고 잘해주는 척은 하지만 그래도 항상 이해해주고 그래도 항상 고맙다고 해주고 그래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아 그랬구나. 앞에 앉으세요. 네. 아. 네. 미인분들은 앞에 앉아야 돼. 네. 그러면 왔다 왔다. 바쁘다고 하면서 네. 아 이분에 지영 씨 계세요? 이 두 분 중에 지영 씨 분 계세요?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왜 왔다 그래가지고 난 또. 네. 그러면 그 바쁘다고 그렇게 핑계를 댔다는데 진짜로 바빴어요? 솔직하게 그동안에. 네 열심히 살았죠. 뭐 하느라고 바빴어요? 돈 좀 벌었습니다. 아 밤에? 아니요. 그럼요. 밤에 뭐가 바빴어요? 아 밤에는 안 바빴죠. 네, 밤에는 그냥 항상 만났고. 아 밤에는 집에 가게 됐고. 낮에는 일하고 퇴근하고. 그렇지, 저는 뭐, 낮에 뭐 끝났고 그러니까. 살짝 모창 같은 느낌이지만 괜찮네요. 87점 네, 이렇게 올라오네요, 그죠? 아 그래요? 네, 아 그래 올라왔어요. 네, 네 보십니다. 그죠? 살짝 모창 같은 느낌이지만 괜찮네요. 아. 통과했으니까 다행이지 뭐, 그죠? 아 감사합니다. 네, 87점. 네. 자, 대간에 뭐 사랑하시는 분하고 네, 결혼하셔서 자녀분들 많이 낳고 많이 나실 거죠? 네, 그 11명 날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축구 선수 만들라고. 네, 축구 시킬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우나 잘하시네.